그것도 좀 화제가 됐잖아. 한 지금 한 2주 정도 된 2주 동안의 화제인데 아마노준. 아마노준. 아 그거 어차피 그 K리그 쪽 취재하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얘기해 줘봐.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일단은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울산에서는 아마노준을 애초부터 이제 어쨌든 임대였으니까 유코하마나 이제 풀면서 같이 가자라는 주의였고 근데 그때 약간 선수가 약간 미묘한 온도 차이를 좀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돈 문제도 좀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맞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웠는데 들어보면 일단 울산 측은 미리 했다. 근데 아마노준은 정식 오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 거잖아. 근데 오퍼 보내긴 보냈어. 확실히. 그러니까 구단에서 울산 구단에 나갔고 그거는 보냈는데 근데 선수가 느끼기에 나를 그렇게 엄청 뜨겁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아 울산의 어떤 울산에서 제안이. 제안이니까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오퍼 돈 차이가 좀 났어. 그러니까 아마노가 원하는 금액과 울산이 지금 주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노는 내가 올해 어쨌든가 왜냐면 아마노로 되게 욕하면 힘들어서 울산에 왔거든 사실은 좀 밀려서 여기서 부활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대우를 좀 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근데 잘했으니까 울산이 어쨌든 우승이 됐잖아. 그러니까 좀 대우를 좀 원했는데 울산에서는 그래도 임대 선수고 우리가 또 하면 어쨌든 맞춰주는 주겠지만 그러면은. 좀 더 고민해 보자라고 한 게 이제 끝났는데 거기서 전북이 시즌 전부터 우리는 이 정도 너를 줄 수 있고 너를 되게 원하고 그때 쿠니모토도 나갔으니까 너만 보고 우리는 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아마노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렇지, 돈도 이제 전북은 또 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나를 좀 원하는 것 그렇지. 같고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울산은 그제서야가 아니라 몇 번 했는데 이게 어쨌든 구두합이잖아. 선수 입장에서 그걸 언제든지 깰 수 있어. 사실은 뭐 계약서 사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울산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거는 또 재밌는 얘기인데 풀어 내가 알기로는 울산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승을 했잖아. 우승을 하면 선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 대부분 어떻게 해? 우승하면 보너스를 달라거나 돈 달라고 그러죠. 연봉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는 울산 또 이번에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모든 선수를 다 올려주거나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 근데 전북은 또 어때 반대로? 우승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돈 써야지. 돈을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북이랑 울산이 뭐 투탑이긴 해도 돈은 전북이 더 써,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전북은 이제 탈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노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원래 그럴 감독이 아니거든. 놀랬어, 사실.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감독이 아니거든. 그래, 아닌데. 내가 만난 일본인 중에 최악이라고 했잖아. 내가 볼 때는 내부단속이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선수들이 뭐 이렇게 약간 협상이 좀 어려운 선수들이 좀 있다라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선수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돈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또 한 팀으로 또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마노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지. 와 이거 좋은데? 아이 참. 아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 왜냐면은 몇몇 선수가 있네. 생각을 해봐. 일단 우승을 했어. 그것도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걸 기대해. 사람이 아니 나 우리도 나 뽀뽀 나 우리 회사에 나 이번에 엄청 기대했거든. 돈 달라고. 가자마자 연봉살 내놓으십시오. 일단 얼마 줄 수 있냐. 이거 당연한 거잖아. 사람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당연하지. 그 프로고.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협상하는 과정, 뭐 재계약 이런 뭐 보너스 이런 문제가 있어. 울산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노가 딱 어쨌든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내부 단속을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래서 난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언론 앞에서? 그때도 그러니까 그랬잖아. 이게 나도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다 잘라도 되니까 이건 내보내야 된다 그랬거든. 일본인 중에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팀에 그런 메시지도 주고 내부단속을 좀 하는 것 같아. 맞나. 그 시그널이네. 야 너네 쉽게 다 내 얘기 들어. 그리고 이제 아마노가 어쨌든 울산이라고 왜냐면 이게 미디어데이에서 나온 얘기고 그 다음날이 또 하필이면 전북 미디어데이였거든. 공식 미디어데이야.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바로 한 주 뒤에 또 울산 공식 미디어데이야. 그러면 네. 울산도 알아. 그 다음에 전북 타자인 걸. 그러면은 기자들이 가만히 사실 이거 너무 이거 막 길어지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저 홍명관도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제 공식 미디어데이라서 감독과 뭐 몇몇 그러니까 조규성은 당연히 이제 화제의 중심이었고 몇몇 선수들은 김진수 이런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쓰고 나머지 선수 자유 인터뷰야. 근데 홍명보 감독이 전날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갑자기 모든 기자들이 맞아요. 자유 인터뷰 때 아마노를 데리고 그렇지. 그래서 기자회견이 돼버렸어. 아마노 쪽 엄청 갔다며 기자들이. 아니 그냥 기자회견이 돼버렸어. 원래는 인터뷰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게 뭐 모든 기자가 다 신청해 버리니까. 그래갖고 앉혀놓고 다 모아놓고 해서 야만준이 그때 막 약간 항변 같은 걸 했잖아. 근데 되게 웃으면서 약간 좀 여유. 난 존경한다. 그래도 존경한다. 존경한다라고. 근데 내가 볼 때 홍명보도 홍명 감독도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아마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된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아, 그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결국 이런 어떤 노이즈 마케팅이 아마도 K리그 흥행 아마도 대전인데 그게 1라운드야. 그리고 그 공식 미디어 데이 때 별 얘기를 다 하네.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잘라서 올릴 거야. 여기 이 부분만 또. 아 맘대로 해? 근데 미디어 데이 미디어 데이니까 연맹이 주최하는 미디어 데이야. 프로축구 연맹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술을 먹잖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맹 홍보팀. 근데 그게 그 다음 날에 이제 일정 발표거든. 기자들 얼마나 궁금하겠어. 근데 이미 일정 나왔어. 근데 발표만 내일이야. 근데 전날 저녁에 술을 먹잖아. 근데 연맹도 이걸 놓칠 수가 있나. 그렇지. 놓치면 원래는 되지. 고민을 좀 했어. 너무 첫 경기부터 전북과 울산이 붙는 게 그렇지. 고민이 되잖아. 근데 원래는 사실 K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 맞붙는 게 맞거든. 근데 고민을 좀 했는데 확정은 안 난 거지. 근데 연맹도 이걸 놓칠 수가 있냐고. 당연하지. 바로 붙이지. 당연히. 흥행카드지. 그래서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만 이제 살짝 뭐 이렇게 맞습니다. 붙습니다. 그럼 이제 미리 준비했고 그냥 아마도 미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흥행 카드가 된 거지 이제 아마. 그러니까 왜냐면 조규성도 있고 지금 전북에 만약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아마노준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지난 시즌 우승 경쟁했던 팀이니까. 두 팀이 나오고. 이게 서사가 완벽해. 완전. 울산 홈인데 아마 만석도 아마 처음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만석된 경우 그러니까 물론 대구 같은 데들은 뭐 그런 거 워낙에 좀 적긴 하니까. 근데 이제 최다관중도 내심 노려보지 않을까. 날씨 좋고 뭐 이렇게만 하면은 울산 팬들 아마노 좀 가만 두겠냐고. 그렇지. 진짜. 근데 전북은도 가만 있냐? 아마 우리 아마노인데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벌써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그 승부가 재밌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기자들끼리는 이제 승부가 이런 얘기니까 아마노가 골을 넣고 홍명보한테 가서 막 세리머니 하는 거지. 그럼 터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사 기자들이 나빠. 아마노 준이 골을 넣고 홍명보한테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런 거. 그런 게 멋있죠. 그러면 홍명보 감독도 그것도 은근 매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 홍명보 감독 더 열받아. 그래도 재밌고 아니면 또 의외로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와 됐든. 이거 그림 좋은데? 오. 아니 그러니까 K리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판이 그려지는 건 좋은 거잖아. 결국에는 좋은 거잖아. 반은 기자들 다 아는 얘기. 아니 나는 근데 기자니까 알 수 있는. 그건 되게 신기했어. 홍명보 감독 왜 그럴까 했는데 좀 풀렸어 의문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내 생각인 거지.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만약에 너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같이 이제 국장골 해야 돼. 막 자꾸 지각하고 막 이래. 그러면 한 명을 일부러 좀 조지는 거지. 하영이가 자꾸 이렇게 하면 하영이가 계속 느껴오는데 혜연이를 조진다고. 하영이는 내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위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반대림만 조지는 거야. 야 너 이따구로 늦으면 막. 근데 하영이 지금 오고 있고 막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느낌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아마노준과 홍명보 감독의 어떤 이런 거 물론 뭐 전북 내부의 울산 내부의 단속일 수도 있고 하지만 흥행카드로 봤을 때는 관심 없는 사람도 뭐야 왜 싸워 저게? 저 홍명보 감독 왜 저래? 그랬더니 막 선수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더 갖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